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마셀 곤잘레스 이 선교사님은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분인데 92년부터 이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계속해서 가서 엄청난 선교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란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마셀 곤잘레스 우리 형제님 모셔서 귀한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석구 장로님께서 마셀 곤잘레스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통역까지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홍석구 장로님도 우리 선교사입니다. 네. 아시죠?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신앙생활의 문제가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그게 얼마나 믿어지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모태부터 구별해서 네가 하나도 되기 전에 너의 생을 다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내 거가 안 되니까 내일이 걱정스럽고 내일이 근심이 돼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사실 참 허약한 믿음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셀로 곤잘레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 희한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분을 나타내셨는데 아이합에 가면은 그 셜리 한들이라고 굉장히 나이 19살 때 레디컬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엄청나게 레디컬하게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엉뚱하게 하늘에서 이름 두 개를 그냥 떨어져 줬어요. 하나 이름이 마셀로 곤잘레스 또 하나 이름이 로봇 미참이에요.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디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뭐를 하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이름만 두 개를 너무나 선명하게 아침 기도 시간에 떨어져 줘서 19살밖에 안 된 이 아가씨가 이 이름을 가지고 6개월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름을 주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고 어디서 이 사람을 찾느냐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6개월을 지나다가 대학교 여름에 켄터키 탄광촌에 아우르치를 가가지고 그 탄광촌 조그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같은 팀들은 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갔는데 이 아가씨 하나만 아직도 그 이름 두 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정말 켄터키 시골 구석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19살 먹은 아가씨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자고 너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마셀로 곤잘레스, 로봇 미참 두 사람이 이름을 주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주셨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는지 나는 아이디어가 없다. 어디서 만나는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아무도 없는 곳 조그만 켄터키에 있는 그 탄광촌에 있는 목사가 I know Robert Mitchum. 두 중에 한 사람, Robert Mitchum이라는 사람은 내가 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정말이냐고. 그래가지고 목사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친구인데 아이다호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목사실에서 아이다호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Hey, Robert. 우리 교회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네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내가 알겠는데 같이 나오는 이름 마셀로 곤잘레스는 누구냐? 너 혹시 마셀로 곤잘레스라고 알아? 그랬더니 저쪽 전화벨에서 전화소리에서 나오는 로봇 미참이 I know him. 그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인데 이란에 성경을 스모글링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름을 두 개를 딱 떨어쳐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마셀로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볼리비아 사람으로 이란의 성경을 스모글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말은 길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혹시 시간을 다 잡아먹을까 봐요. 이란이라는 데를 이분이 사역을 하니까 18년이 됐는데 이란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은 8년 징역입니다. 저는 이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스모글링해서 나는 이렇게 백에다가 성경 한 20권, 30권 슬쩍슬쩍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게 스모글링이니까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방법으로 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더니 이건 스모글링이 아니라 57명, 어떨 때는 73명의 멕시코 볼리비아 사람들을 모집해서 우리 TD 가면은 그냥 완전히 TD 물건을 이민증 보따리에 싸가지고 들어가시지 138개의 짐까지 완전히 성경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테헤란 공항에 들어가는 이건 스모글링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잡으려면 잡아봐라 하는 배짱으로 1년에 그것도 두 번씩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배짱 좋게 일을 하나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선교사님이 계신데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았는데 요번에 이분이 그동안에 이란을 가면서 한국분들을 많이 봤어요. 테헤란에서. 그러면서 한국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연결이 안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언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란을 가고 싶어도 이란 가서 자유롭게 행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제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은 저리 가라고 하는 행세 부리는 때인데 그래서 한국분이랑 연결돼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국분을 찾기 위해서 지난 5, 6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우리 은혜교회 난생 처음 5, 6년 동안 한국교회, 한국교회에 기도를 하던 기도응답이 응답돼서 오늘 이 자리에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흥분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하늘에서 이름을 똑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아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6분짜리 비디오를 우선 보겠는데 이게 금년 1월 달에 57명이 들어가다가 걸렸대요. 지난 18년 동안 사역하다가 3번이 걸렸는데 금년 1월 달에 걸려가지고 성경 7,500권을 뺏기고 쫓겨났어요. 근데 그 쫓겨나는 광경을 같이 들어갔던 팀이 비밀이 찍어가지고 나오는 게 이번 6분짜리 비디오라는데요. 그거 좀 보고 또 하나 제가 너무너무 쇼킹을 한 것은 가다가 걸리면 8년이라는 징역을 알고도 볼리비아 사람, 멕시코 사람이 왕복 비행기 값만 2,500불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볼리비아가 국민소득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50명 다니는 교인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2,500불을 모으기 위해서 길거리에도 도마에다 놓고 물을 팔고 그 파는 돈 2,500불이 되면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57명, 75명, 1년에 두 번.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얘기는 들었지만 남미의 볼리비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려서 쫓겨났지만 이번 7월 27일 날 57명이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인데 한번 오늘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6분짜리 비디오를 보고 우리 모셔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디 비디오 준비됐나 모르겠어요. 이년 1월 달에 과학부에서 사례를 받아서 이란에 미국으로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고, 과학부에서 사례를 받아서 이란에 들어갔다가 이란에서 보내가지고 폴리스한테 서울에 다 때문에 7.400 violas decomisadas hoy. ¿Qué día es? 24 de enero. ¿De enero? Del 2009. ¿Del 2009? ¿A qué horas? Son las 2.50 de la tarde. This is when they took us to a very small room to, for interrogation. All the bags you see are the Bibles.
This is after the first interrogation, and then they took us again. I want to ask you, whose books are these? Where did they bring them? How much did they give them? They said, but they answered, they didn't pay us anything. They make all of this because they love God. I want all of you to go to your bed and take out everything they have. The major chief was calling and saying, we caught something. And after that, one of the policemen said, who's going to be the responsible of this? And after that, they say, jail, jail. Good evening. I'm really happy to be with you today.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And what you just saw is just a small portion of what happened this January. 여러분께서 잠깐 비디오 클립을 보셨는데 금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At one point the policemen they took me to a room. 제가 그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취조실로 데리고 갔지요. We had two secret police on one side. 비밀 경찰이 한 군데 있었고. And then two people from the Hezbollah group, which are the terrorists. 그다음에 Hezbollah. Hezbollah. Hezbollah 그룹이라 테러리스트 그룹에 두 명이 또 와서 두 명이 secret police, 두 명이 Hezbollah 그룹 네 명이 있었어요. And they started interrogating me. 그러면서 저한테 조사를 취조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And they asked me one of the questions was, who are your contacts in this nation? 가장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서 니들이 갖고 있는 이 국내에 있는 컨택, 국내에 이제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But I promised my contacts that I would never ever give their names, even if it costs my life. 그렇지만 지난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란 내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내가 한번 내가 어떻게 돼서 순경한테 걸려도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너희들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And then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s. 저한테 또 많은 이야기들을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And one was, who pays you? How much do they pay you to do this? 누가 도대체 너한테 돈을 얼마나 줬길래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또한 집중되는 질문이었습니다. They said because no one will come to Iran to do something illegal unless they pay them a lot of money. 어떤 사람도 돈에 많이 유혹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는다. I was so surprised because we don't get paid for serving God.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놀랬죠. So I told them nobody pays me anything. I do this because I love God.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e four men, the four policemen, they looked to the floor. 그래서 네 명은 나를 취재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불사한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더니 바로 바닥을 내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And one of the Hezbollah men, he looked at me and he said, yes, we understand. 그래서 히즈볼라에서 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en he called another policeman. 그러더니 다른 어떤 순경을 불렀어요. This is after we've been interrogated for many hours and they took all the Bibles an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prison. 이거는 7,500개 성경을 다 압수당하고 몇 시간 동안 취조가 있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감옥에 처박히게 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있던 이런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And he told one policeman, go get the passports. 그러더니 그러니까 57명이 갔으니까 전부 패스포드가 압수되겠지요. 그때는 이 사람이 불러온 순경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그 패스포드 다 가져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e Hezbollah man stood up. 그래서 그 중에서 히즈볼라 사람이 일어나서 he gave me his, he shook my hand. 그러더니 손을 뻗쳐가지고 나한테 악수를 청했습니다. Then he gave me a big hug.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크게 껴안았습니다. He kissed me three times. 그러면서 내 양쪽 뺨에다가 또 너무 그 사람들 친절하게 저 친구 같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그런 입맞춤을 했습니다. And I thought he's kissing me because he's sending me to prison, you know?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결국은 이제 감옥을 갈 거니까 잘 가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허깅을 하고 키스를 하는 줄 알았지요, 저는. And then he looks at the other three policemen. 그러더니 이 히즈볼라 맨이 세 명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서 and tells them.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he is a brother.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as really surprised.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왜 형제라고 그러길래? And then they let me go. 그러더니 우리를 앞섰던 패스포드를 다 주면서 57명을 다 가라고 석방해 줬습니다. After 8 hours of being with the police and having a lot of problems, they let us go. 8시간 동안 집요한 취조를 받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더니 아니 우리를 그냥 그대로 석방시키는 거예요. Becaus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Amen. What is impossible for man, for God is nothing.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So I want to share with you how it all started.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It started in 1992.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92년이었어요. In 1992, I was living. I had been living for 3 years between India, Nepal, Pakistan, and 1992년도에는 벌써 제가 인도와 네팔과 이란, 인디아, 네팔, India, Nepal, Pakistan, and Afghanistan.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네 군데에서 3년 동안 살았을 때가 1992년도였어요. I was 21 years old. 그때 제가 나이는 21살이었고요. And I'm coming out of Afghanistan into Pakistan.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나올 때, and I prayed to God. I said, God, I'm so tired of being a normal Christian.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그냥 보통 크리스천 되기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I'm so tired of being a Christian that tells you, bless me, bless me, bless me, bless me.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만 믿는 그런 노멀한 크리스천은 너무 식상했습니다. I said there must be more. 하나님,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거보다 더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So I told God, God, I ask you to please speak to me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is impossible.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그런 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If it's not impossible, I do not want to hear you. Do not speak.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건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만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When we ask him to speak, what does he do?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He speaks.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He's daddy. He's our father.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고 자신 인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So he told me, I want you to go to Iran and take Bible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케이 그렇다면은 너 성경을 가지고 이란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metimes we speak to God like He doesn't know things. I don't know about you, but sometimes I speak to God like He doesn't know.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뭐 혹시 이런 거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가 가끔 우리는 있는데요. So I told God, I said, God, don't you know that if I take Bibles to Iran and I get caught, I go to prison for 8 years?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이란에 성경을 가지고 가다가 들키면은 걸리면 8년 징역 사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And then I realized. 그러고서 제가 깨달은 것이. He was answering my prayer with something impossible. 보통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거 내가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서 이 일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죠. And I told him I will obey.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Because I ask you to do this and you're doing it.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말씀을 듣고 정말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시키시는군요. So many times we tell God, God, speak to me, tell me what to do.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And when He tells us what to do, we go, Oh God, tell me something else.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자신이죠. That's not good. 그거는 조금 그런데요. Because we become spoiled children.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굉장히 이렇게 spoiled children,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자란 사람 같아가지고. Do you like to have spoiled children in your home? 여러분들 가정에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들을 두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No, we don't. 그렇지 않지요? So does God.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So we have to obey when He says what to do.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과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And then
Then I told him, I was praying and he told me, I want you to go with 300 Bibles.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란에 들어갈 때 성경책 300권 가지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And I said, 300 Bibles, this is impossible. 하나님 300권이라니요. 300권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요? My prayer again. 아, 내가 다시 기도했어요. So I gathered 300 Bibles in the language of Iran. 그래서 이란 말로 된 300권의 성경을 제가 구했어요. And the Bibles were big. 그때 제가 구한 성경은 종이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바이블이 성경이었어요. They're not like the Gideon small. 여러분 종이질이 와서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냥 부피가 이런 큰 성경 300권. You cannot hide them. 그걸 어떻게 숨기고 적당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 And so I had 300 Bibles and I opened my suitcases and I started putting Bibles. 그래서 제 수트케이스를 짐을 다 열고 300권의 바이블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죠. I ended up with five big suitcases. 그래 가지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수트케이스가 다섯 개나 됐어요. Each suitcase was 75-80 pounds in weight. 아미나 수트케이스 하나가 75온에 80파운드 무게가 되는 수트케이스 다섯 개가 되더군요. I told God every time I saw my suitcases, I told God, God, I'm going to prison.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수트만 볼 때마다 겁이 나대. 이거 가져가다 감옥에 들어갈 텐데, 감옥에 들어갈 텐데 얘기를 했어요. I had a joke with God, and I want to be honest with you. This is what I told him.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I told him, God, you want me in prison ministry. 하나님, 나를 이란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란 감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But you're not telling me straight to my face. 아, 그러나 나한테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이란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감옥 사역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So, you know, I take Bibles, they caught me, I go to prison and I start my ministry. 그래서 내가 바이블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날 잡을 거니까 그러면 난 감옥에 처박힐 거고 감옥에 들어가면 할 일 없으니까 어차피 이란 감옥에 들어서 사역을 자동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300권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지요. Well, the day came that I was to go, so I took a train from Pakistan into Iran. 그래서 D-Day가 나와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이란에 가는 기차를 타게 됐어요. It's an almost three-day journey. 한 3일 정도 걸리는 여행길인데요. I get off the train. 제가 이란에 도착해서 이제 기차를 나왔죠. The first thing I see is a huge wall, like a fortress. 제가 맨 처음에 이란 땅에 도착하고서 본 것은 굉장히 무슨 요새같이 어마어마한 큰 높은 담을 봤어요. On top, policemen with machine guns pointing at everyone coming off the train. 그 굉장히 높은 담 위에 이렇게 보초병들이 걸어다니면서 머신건을 가지고 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포인트하면서 왔다 갔다 뒤를 깊게 살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Only a small door in the middle. 그 엄청난 요새 같은 그 시멘트로 쫙 되어있는 벽에 조그만 문 하나 열려 있었어요. I go through the door with my suitcases that I could hardly carry. 그래서 다섯 개 수트케이스를 가지고 그 조그만 문으로 들어갔죠, 제가. They stamped my passport. 그러고서 제 패스포트에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줬고. And then I stood as far away as I could from the policeman at customs. 그래서 제가 세관에 있는 순경관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제 짐을 들고 좀 섰었죠. So it's like I'm standing here and the policemen are at the door. 저는 여기 있었고, 폴리스맨은 저 문에 있었고. And I'm looking. 그래서 제가 폴리스맨을 눈치를 좀 살피고 And I'm telling God, God, please, who's going to help me? Tell me.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나를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I was trying to find somebody smiling, you know. 그래서 that 어떤 사람 nice.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웃는 아시나 좀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적당히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Have you ever been so nervous that you start praying things that are not coherent? 여러분 하도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One of my prayers was, God, in the name of Jesus, let an earthquake come right now, open earth and swallow me.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이 엄청난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폴리스맨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And then a policeman, he comes to me. 그러더니 저쪽에는 순경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He comes and he says, "Sir, are you a tourist?" 아,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기를 뭐 여행자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I said, "Yes," smiling. 제가 있는 대로 웃으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 And then he said, "Are these your suitcases?" 그랬더니 물어보기를 아, 이거 당신 짐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I said, "Yes, they are." 그래서 내 짐이지 하고. And then he says,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그 이 안에 여러분 당신이 혹시 세관에 보고할 거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And I said, "No, nothing." 그래서 아니요, 보고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요.
And then he gets really serious and he says, "You have five suitcases and nothing to declare?"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심각하게 보면서 아니 다섯 개나 이렇게 엄청난 짐을 가져왔는데 보고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So I said, "Yeah, nothing."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And I'm nervous, you know. 굉장히 속으로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And so he said. 그 얘기하기를. He said, "Do you see that table?" 옆에 있는 테이블 보세요. There was a 6-foot long table.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He said, "I want you to go open your suitcases and put everything you have in your suitcases on the table." 옆에 가서 다섯 개 있는 수트케이스 있는 거 다 쏟아서 그 테이블에 좀 올려 놓으실래요? 하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I said, "This is where I'm going to prison. I knew it." 나는 알았어. 나는 이래서 감옥을 가가지고 감옥 사역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서 나 아주 정확하게 그때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So I opened my five suitcases.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다섯 개 짐보따리를 전부 풀어가지고. And I took my 300 Bibles and put them on the 그래가지고 table. 그래가지고 300몇 권되는 성경책을 그냥 테이블에다 쫙 그냥 올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And I had two pairs of jeans and three t-shirts. 그래가지고 제가 바지 두 개하고 티셔츠 세 개, 내 옷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So I covered the Bibles the best I could.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300권의 바이블을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조금 한번 가려보려고 열심히 한번 좀 그랬었지요. And then I stood next to my Bibles praying, "God, please don't let me go to prison. And if you let me go, please take care of me." 아니 그래서 제가 300권의 바이블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아주 마지막으로 데스프레이트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Then the policeman came back. 그들 결국은 그 사람이 저한테 와 다가왔어요. And he was looking at me, but he was looking at the small wall behind me. It was like building a wall with okay. Bibles.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나를 보면서 본데 뒤쪽에 있는 거 저 내 뒤에 있는 이렇게 wall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왔어요. It was I mean 300 Bibles big. It covered the whole table and very high. It was like looking like a wall then. Okay. 그 like 뒤에 성경책 300권을 쌓아놨더니 이 사람이 오면서 나를 보는 것 같더니 뒤에 쌓여 있는 책을 유심히 보면서 나한테 다가왔어요. And so he looks at me, looks at the books. 나를 보더니 그 뒤에 있는 책을 보더니 And he tells me, "What are these?"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보고 이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I covered them with my jeans, remember? So 그래서 제가 지금 진을 들고 가서 적당히 가려놓은 거 그거 사람이 보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And so I told him, "Books." 제가 얘기했죠, 책이에요, 책. Just that, and he says, and he gets really nervous and serious, and he says, "What type of books?" 그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보더니 무슨 종류의 책이죠? 하고 물어봤어요. You see, to this nation, you cannot just take any kind of book. The government controls everything. 여보, 이란은 아무 책이나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정부에서 모든 걸 규제하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And so I didn't know what to tell him. 그래가지고 제가 책이라고 해놓고서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기가 할 줄 몰라서. This is what came out of my mouth.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I said, "Sir, please, you go where the books are." 직접 가서 보시죠. And lift up the cover of the book, and you will know what type of book I'm talking about. 그래서 한번 겉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He says, "Okay." 그랬더니 그러자고. And he goes where the Bibles were.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갔어요. 바이블 있는 데 쌓이는 데를 가더니. And this is what happened. 그랬더니 이게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냐면. I need your attention here, please. 여기 잘 좀 보세요. 정확하게 내가 그. He put his hand on the Bible to lift up the cover and see what type of book it was. 그래서 무슨 책인지 그 가드가 보기 위해서 겉장을 손에 대고 이렇게 넘기는 순간, as soon as he touched the Bible, his hand went flying up in the air like this. 손을 대자마자 뭐가 전기에 감전되듯이 이렇게 손을 바짝 뜨는 걸 제가 봤어요. And his hand went all the way and came back. 그래서 180도가 가더니 360도가 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손이. I just went like, you know, I was surprised to see that. 제가 옆에 앉아서 너무 놀랐죠,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He grabs his hand and gives it a massage. 그러더니 like 너무너무 아픈지, 전기에 감전돼서 그런지 자기 손을 이렇게 오르만지더니. And he looks at me. 그리고 나를 또 쳐다봤어요. I have no idea what's happening.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을 뿐이죠. And then he looks at the books. 그러더니 다시 한번 책을 보더니. Looks at me again. 나를 다시 보더니 takes a step back, 그래서 뒷걸음을 치더니 and pointing at the books with the other hand, 그러면서 그 성경을 다른 손으로 가리켰어요. He says, "Okay, put everything in your suitcases and go, go, go. You can go." 그러더니 야야야 집으로 가자 가라 그랬어요. I was able to get into one of the world's most difficult nations just because God is seated on the throne.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지구상에 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위험하고 어려운 그 나라에 300권의 성경을 가지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Then I got out of customs of the building. 제가 이제 세관을 통과해서 When I was at the door, 제가 문 앞에 도달했을 때 I told God this.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I said, God, did you see that? Did you see that, God? 하나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I was so happy.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냥 그 제가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랬어요. I know he did the miracle, but I just wanted to speak.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인 걸 알지만 난 하나님께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And then I come out and I said, now who do I give these Bibles to?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난 건 가만 있어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는데 이 성경책을 누구한테 주지? 그런 생각이 빠르게 들었어요. I didn't know anybody in Iran.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들어갈 때 이란에 어떤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삼각골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And then I remembered.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A man that was an elderly, very, very old man. 굉장히 노인네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있었는데. An elderly man, he gave me a piece of paper. 그분이 저한테 where? A few days before in Pakistan. 파키스탄을 떠나기 며칠 전에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이 무슨 종이 쪽지를 하나 준 적이 있는데. He gave me a piece of paper with a name on it, just a name. 그리고 이름만 적혀 있는 조그만 종이 쪽지를 한번 준 그분이 종이 쪽지가 생각이 났어요. No address, no phone number. Nothing, just a name. 전화번호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 산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있는 종이 쪽지예요. He said, I don't remember where he lives. I have no idea. I just remember his name. Look for him.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는데 너 일하는 데 들어가면 이 사람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종이 쪽지에 이름 하나 준 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단언간에. Out of respect, I said, "Okay, thank you."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 굉장히 연세가 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고 제가 받았죠. And then I remember this paper, so I pulled it out of my backpack.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 백팩에서 빠가지고 이름 적힌 종이를 봤죠. I said, "God, where is this man? Please take me to him." 하나님, 이 사람이 여기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다면 나를 이 사람한테 데려다 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A country of 74 million people, I needed to find one person. I mean, 7,474 million. Yeah. 7,400만 이란 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No address, no phone number, nothing. I didn't know which city he lived in. 어느 도시에 사는지도. 모르는 이 단 한 사람을 이름 하나 가지고 찾는 겁니다. So I told God, I said, I'm going to stand here until you tell me which city I need to go to. I have no idea. 하나님, 난 갈 데도 없고 또 찾을 사람도 없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 도시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난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And I said, I have one month. 그리고 내가 한 달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밖에 있을 수 없어요. And I will stand here if it takes me one month until I hear you. 내가 한 달이 걸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면 꼼짝 않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고 말씀했어. It didn't take one month. Praise God.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Half an hour later. 30분 후쯤에. A thought comes to my mind. The name of a city comes to my mind. 내 like somebody put us something. 생각 중에서 그 도시가 생각이 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I said, "That's God."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다. So I took my Bibles and I went to the bus station and I took a bus to Tehran. So 그래가지고 제가 30분 후에 제 바이블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테헤란 시내로 들어가게 됐죠. And then a city of 16 million people. 테헤란은 1,600만 도시 인구가 사는 데입니다. I needed to find one in 16 million. 1,600만 중에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It's better than one in 74. 7,500만 중에서 한 사람 찾는 것보다는 확률이 낮지만. And then I went to a hotel. 그래서 제가 모텔에 들어갔고. I put my Bibles away. 제가 성경책을 다 꺼집어내서 방에다 놓고. And if you ever go to Iran, you cannot ask the people in the hotel,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secret church?" 여러분들이 만약 테헤란에 가시면은 테헤란에 있는 호텔이라는 종업원에게 여러분 지하 교회가 어디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입니다 거기가. You cannot ask anybody anything because a lot of secret police they work everywhere. 교회 관한 여러분은 누구한테도 얘기 물어볼 수 없는 곳이 뭐냐면은 비밀 경찰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는 금물입니다. And all the hotels are also the secret police are also in the hotels. 그리고 그 호텔마다 전부 비밀 경찰이 어딘가 있죠. And so I told God.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God, I have a plan. I don't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내가 한 가지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I said, I will go to the streets walking and I will look at every man that passes by. 제가 이제부터 테헤란 시내를 걷기 시작을 하는데 제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뚫어지게 볼 거예요.
And as I'm looking at them, you will have to tell me if that's the pastor, his father, brother, cousin, whatever. 제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목사인지 부라든지 카즈인지 언클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And if you speak to me, I will stop them and talk to them.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멈춰서 그 사람을 얘기할게요. And I will do the same with every woman. If you speak to me, I will stop. 내가 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여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그분은 붙잡아서 얘기를 할 거예요. So I went out walking, really excited, at 8 in the morning the next day. 그래서 8 in the morning the next day,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저는 정말 사람 많은 태양 거리를 막 하나님께서 이전에 저전에 얘기하실까 하고 걷기 시작을 했죠. And I walked for 12, 13 hours, came back to the hotel, didn't find anything. 12, 어떤 때는 13시간씩 그냥 마냥 걸었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그냥 호텔로 들어오기가 일쑤였어요. And then 2 days go by, I did the same, nothing. 이틀이 지나서 그대로 역시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Three weeks go by, one week goes by, nothing.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Two weeks, nothing. 2주가 지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Three weeks, nothing. 3주가 지나면서도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And I woke up when I remember I told God, God, I have one more week left before I have to go out. 하나님 이제 일주일밖에 비자 만기기는 없는데. 하고 하나님께 정말 데스퍼레이트하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I said, didn't you bring me to give Bibles to Christians? 너 저 하나님 저 you talking to God? Yes.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 이란에 있는 크리스천한테 바이블 주라고 가져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I said, I cannot find anybody. 아직까지 3주가 지나면서 누구 하나 줄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And I told God, God, even listening to your voice is difficult in Iran. 하나님, 이곳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도 이렇게 힘든데군요. The heavens are not as open enough as like other nations.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오픈 헤븐이 아니라서 제가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려서 이런 건가요? And so I told him, God, I will do something. Please forgive me. Really. 아,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좀 하겠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And I want to be honest with you. This is what I did.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했는데 I closed my eyes. 내가 눈을 감고 And I opened the Bible. 내가 그냥 아무 데나 바이블을 확 쳐 And I went 그리고 확 찍어버렸어요. And I was hoping it would be a good verse. 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아주 그은 그런 말씀이길 바라는 심적으로 그 바이블을 탁 찍었죠. It's called I'm desperate. 아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 그런 방법 하는 그런 아직 그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And then I praise God. My finger went to Luke 1:37.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0절 그 구절에 내 손가락이 멈췄던 거예요. That says, for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That verse filled me with faith. 바로 그 글자를 읽는 그때 그냥 내 믿음이 확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했어요. And then I told God, God, I'm going to continue walking, even if it's the last day, something will happen. I mean, 내가 마지막 날이라도 내가 그냥 무조건 이제부터 그냥 아무런 생각하고 걷겠습니다. I go out walking. 내가 그날도 또 여느 때 좀 걸었죠. It's about 1 p.m. 한 시쯤 됐을까요, 오후? I'm about to cross the street. 제가 이제 길을 막 건너려고 그럴 때네. And then I hear a man's voice. Talking to me in Spanish, my language. 어떤 사람이 스페니시로 내 귀에 대고 하는 얘기를 제가 확실히 그 날 오후 1시에 들었어요. The voice said "párate," which means stop. 그 음성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페니시 말로 "párate" 그러는데 그거는 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So I stop. 제가 섰죠. And I thought, okay, somebody recognized that I'm from Latin America and is talking to me.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저 남미에서 온 사람인지를 알고 스페니시 말로 누가 얘기했구나 하고서 제가 둘러봤죠. And I turned around to see who's speaking. 누가 나한테 스페니시 말을 했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When I turned around, there were no men behind me, only women and very far away. I mean, 뒤에는 어떤 음성의 주인공이었던 남자도 없었고 바로 뒤에 한참 뒤에 어떤 여인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So I said, "What's happening?"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As I turned around to keep walking.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다시 또 걸으려고 또 제대로 봤을 때 I stop halfway and I see to my left.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기 전에 바로 왼쪽에 뭐가 하는 눈에 띄는 것이 발견됐어요. A small street. 그러나 조그만 길가에 And I saw a small building with a cross this big on one of the walls. 아니 조그만 건물에 멀리서 조그만 십자가 상징이 있는 건물 하나 보게 됐어요. Then I realized if I had not heard the voice I would have walked straight past the church. I'm sorry. If I had not heard the voice, okay. I would have walked. 제가 만약에 그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죠. And then, so I went and rang the bell. 그래가지고 그 건물 조그맣게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A man opens the door.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And I said, excuse me, by any chance do you know this person? And I gave him the name. 혹시나 이분 아세요? 하고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누구세요? 하고 남은 사람한테 보내줬더니. And he says, I am he. 그들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And I couldn't believe it. 제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So I said, no, sir, you don't understand. I'm looking for this person.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 바로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분을 내가 찾는데요. 그랬더니. He says, I am he.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So I started crying.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I found one person in 74 million people. 제가 7,400만 이란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찾는 그 사람을 발견했던 거예요. Becaus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en. And so he pulls me inside and he tells me. 그래서 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집어넣으면서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을. Says, do not cry. 그러면서 울지 마라. I'm like, what? You know, I'm surprised he says that. And he says, because right in front of us is the building for the secret police. I mean, 울지 마라. 그 앞에 바로 비밀 경찰 건물이 있으니까 울지 마라라고 그랬어. So I was like, okay. And then he asked me many questions.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And one of them he said, why are you looking for me? 왜 나를 찾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And then I told him because I have Bibles for you. 왜냐면 내가 성경책이 있어서 여러분 당신을 찾았습니다. 얘기했더니. And this pastor starts crying.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And he hugs me. 그러면 나를 껴안기 시작을 했어요. And we cry. 그러면서 울면서 울음 섞인 소리로. And then he holds my hand. 그러면서 내 손을 꽉 잡더니. And he says these two phrases that have marked my life.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한 이 두 구절이 나의 온 몸을 그때부터 마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He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are the answer to our prayers.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And he said, You are the first person that brings us Bibles in 5 years. We thought we were forgotten.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우리는 잊어버린 우리의 기도가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당신이 맨 처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And we cried and I just couldn't believe. 저는 정말 내 자신이 믿을 수가 없었죠. Tha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Iran feel forgotten by the churches around the world. 이란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 보기에 그 귀한 그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There are family.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들은. Yet they don't have Bibles.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보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You see, when the government took, when the revolution took place,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they went through all the churches and took away the Bibles. 모든 교회를 짓밟을 뿐 아니라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성경을 압수를 했습니다. The Bible Society was closed. 바이블을 공급하는 그 소사이어티가 문을 닫게 됐고 There are no Bibles being printed inside. 그리고 이란 전역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게 됐습니다. A lot of the Christians rely on people from the outside to bring them the Bibles. 많은 이란의 크리스천들은 바깥에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한두 권 가져오는 거기에 모든 것을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o when Bibles come, that's like gold. 그래서 성경책이 반입이 되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선물 입니다. 그들에게는. And then the pastor asked me, how many Bibles do you have?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기는 성경책 몇 권이나 있어요? 물어봤어요. I said 300. 제가 300권 있어요 그랬더니 normal. You see, I see them every day so it's like normal. 뭐 우리는 뭐 성경책이 여기저기 깔렸으니까 300권 별것도 아니어서 300권이야 그랬더니 And so he opens his eyes.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And he asked me how did you get in? And I told him. 300권이나 되고 어떻게 돼서 들어왔어요? And he said 내가 얘기를 했죠. Did you know If you got caught at the border where you entered with those 300 Bibles, the 8 years in prison would not have been enough punishment for what you did. 네가 만약에 거기 들어오다가 걸렸으면은 8년 징역은 아무것도 아닌 그 징역으로 네가 살을 뻔한 건 너 알기는 아니야? 얘기를 했어. And so I gave him the Bibles.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지고 간 성경책을 주게 됐고. And had to leave Iran. 그래서 그때 제 비자 만기 기간이 돼서 그때 제가 이란을 떠났습니다. When I was leaving the country, I told God this. 내가 그 이란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요. I said, God, this is what I want to do for the rest of my life. 하나님, 내가 일생을 바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I was born for this.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I said, God,
I don't care if I have to spend my life in prison or die or whatever, but I was born to carry suitcases.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다 살거나 어떤 일이 되든 나는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존재 목적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수트케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존재 목적 하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너는 압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My brothers and sisters, I may not be good for many things.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하기는 나는 뭐 많은 다른 일에 또 잘하는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But I can carry suitcases.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다 하지 못해도 난 짐 보따리는 들고 다닐 수 있어요. And that's more than enough. 짐 보따리,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짐 보따리만 캐리할 수 있으면 그것과도 충분합니다. Since 1992, when the first trip took place, 1992년에 처음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until January this year, 2009년 금년 1월 달까지 I've been able to go to Iran 26 times. 이란을 26번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And every time it's been a different miracle with the Bibles.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그때그때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We've been able to take over 60,000 Bibles in this nation. 6만 권 이상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Becaus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왜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So my question for you tonight.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do you dream?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What were you created to be and do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창조됐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Are we seeing the God of the impossible in our lives and through our lives?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불가능이 없는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을 삶을 맡기십니까? We are his hands, we are his feet, we are his mouth. 우리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입이고 그분의 발입니다. We are his eyes.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는 눈입니다. He doesn't need us, but he loves to use 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He loves to use us.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In 2005, from 1992, sorry, until 2005. 1992년부터 2005년까지. I went alone taking Bibles. Nobody wanted to go. I mean, 제가 2005년까지는 누구든지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란을 다녔죠. I told people, come, I'll even pay your ticket. 제가 2005년까지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기만 하신다면 내가 비행기값까지 내가 부담할게요 하고 얘기를 했지만. And they would be like, no, you go to prison. I just. 그렇지만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고 혼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nd then, so, but in 2005, God answered my prayer. 2005년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I said, God, if I'm one person and I take 300 Bibles, then 2,600, 3,900, and we can take many. 하나님, 나 혼자 300권을 가져가지만 두 명이면 600권이고 세 명이면 900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So in 2005, we took a team of 23 people. 그래서 2005년에 처음으로 25명이 팀이 조직이 돼서 성경에 이란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I said we because it's Father, Son, Holy Spirit and me. 2500? Yes, 25 people. 25 people? Yes. Okay. 우리가 23 people. 23 people. Yeah, 23 people. 20 people was we are and 3 people was the Holy Spirit? No, 23 people total, but I said we, it's Father, Son, Holy Spirit and me and we take them. Okay. 자기가 우리가 23명을 모시고 왔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성령님하고 성자님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넷이서 23명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의미로 we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처음으로 23명의 volunteer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And we were able to carry 46 suitcases. 그래서 23명이었기 때문에 짐 한 사람이 두 개씩해서 46개 이미 짐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With 5,000 Bibles. 그래서 5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That gave us faith to believe for more because we got in. They didn't open our suitcases. First time. Yes. 그래서 2005년대 46개 짐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이 생겨가지고. So I told God, they didn't open, so we can believe for more. 하나님,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짐 보따리도 하나도 풀어보지 않았네요. 다음에 더 많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And then in January 2006. 그래서 2006년도 1월달에. We took 64 people. 그때는 64명이 팀이 조직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With 128 suitcases. 그 128개의 이민짐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And 10,000 Bibles. 그리고 성경책 만 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We were able to get in. They didn't open not one suitcase. 또 이번에도 그 많은 보따리를 하나도 열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Can you imagine? 이번에는 테헤란? Yeah. 테헤란 공항을 통해서. Imagine going with 128 suitcases and not one suitcase. 여러분 128개의 이민 보따리가 널려 있는데 세관이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무사히 통과됐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Only God can do that. Amen.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That gave us faith to believe for more. 그래서 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서. In July 2006, we took another team. 그래서 7월달 그의 2006년 7월달에는 69 people. 69명이 팀이 조직이 돼가지고. With 138 suitcases. 그래가지고 138개의 이민 보따리가 돼서. And we took the biggest shipment of Bibles that has ever gone into this nation.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란에 한 번에 그 많은 많은 성경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how many Bibles? We took 12,950 Bibles. 12,950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Not one suitcase was opened. 그때도 짐 보따리 하나도 열려보지 않은 채 그대로 12,950개의 성경이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But just let me tell you what took place.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We landed at the airport. 우리가 테헤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Imagine 64 people or 69 people. It's a lot of people standing in line. 생각해 보세요. 볼리비아, 멕시코에서 남미 사람들이 69명이 줄지어서 좀 세관을 통과하는 그런 광경을. 138 suitcases. 그리고 138개 짐 보따리가 그냥 널려 있는 그 테헤란 공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When I take my teams, I tell them nobody can speak English, even if you speak English. 제가 69명의 사람들을 볼리비아나 멕시코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발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주의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록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절대로 영어하면 안 돼요 하고 주의를 주고 데리고 가지요. Because I don't want the police to ask questions and somebody gets nervous and just speaks.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밀경찰이 66명 데리고 가는 사람 누구 하나 그냥 툭 건드리면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잘못 얘기하면 그냥 So I teach my team and I tell them say no English. So everybody says no English. You know that's the word. 영어를 하든 못하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no English, no English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we're there at the airport. 그래서 저 테헤란 공항에 69명이 내려가지고. And I told my team, let's go. There are two checkpoints, so follow me. 공항을 내려면 짐 보따리가 들어가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팀장이니까 나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First checkpoint. I showed the man my passport and he says, are you tour? And I told him, I said, we're here to visit your beautiful nation. 아,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통과할 때 제가 여권을 보이면서 우리가 69명이 왔는데 우리는 저 관광지로 여러분이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 나라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했죠. He couldn't believe we were tourists because there are no tourists in this nation.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란에는 관광객이 오질 않는데 69명이나 되면서 관광객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놀랬지만 And then he says, pass, pass. 그러면서 가라고 얘기했어요. So first checkpoint we pass and I told the team, pass.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패스해가지고 빨리 69명 가라고 얘기했어요. And I'm making the team pass and they have to wait before the second checkpoint so that I go in the front again. 그래서 두 번째 가기 전에 가서 좀 기다리라고 69명을 빨리 보냈는데 And I see one of the team members from Mexico. He gets very nervous. 근데 내가 딱 보니까 69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멕시코에서 참가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공항에서 간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다가 걸리면 8년 징역이라는 게 생각이라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멕시코에서 오신 분이 굉장히 떠오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He has 10 suitcases in one of those airport carts. 10 suitcases.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공항에 가면 짐 끄는 거기에 짐 보따리 10개를 거기다 올려놓고 이 사람이 The stronger you are, the more suitcases you carry. 그래서 왜냐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뭐 노약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만큼 가져가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10개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So he gets really nervous. 그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And he starts pushing the cart and pushing everybody in the team.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69명 있는데 그냥 막 넓으스라니까 막 그냥 밀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사람이. And he passes in front of me and I told him, hey, stop, wait. 그럼 내 앞에도 막 지나가는 거야. 내가 좀 서서 기다리려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But he's so nervous, he's not listening. 그들이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So I tell one of the people in the team, I said, stop him, please stop him. 그래가지고 저 사람 좀 스탑 시켜 그랬더니. And so they put his hand, a hand on his shoulder. 그래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And he goes, And he keeps pushing. 그들이 막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얼마나 빨리 됐어. And he's going straight. For the second checkpoint. 그들이 이 사람이 열 보따리를 그냥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그냥 막 간 거예요.
So I'm pushing the people, hurry up, fast, fast. And I'm looking at him, you know, also. 맨 처음에 간 사람 척 보면서. And he gets the checkpoint. 그래도 이제 결국은 두 번째 통과하는 데가 먼저 갈 수 있어요. And he goes straight for the police woman that we never go to because she's very tough. Women are very tough in this nation. 거기에는 그저 사실을 보면은 그 여자 순경한테는 제대로 우리 안 가는 게 뭐냐면 여자 순경이 좀 까다로워서 안 갔는데 이 멕시코에서 오는 아주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피하는 여자 순경한테 직접 갔어요, 이 사람이. And she tells him. 그러더니 그 아닌 게 다를까 이 여자 순경이 딱 그 멕시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Tells him, put your bags in the X-ray machine. That's the second checkpoint. 엑스레이 머신이 있는데 당신 저 백 빨리 내려가서 엑스레이 머신에 넣으라고 이 여자 순경이 얘기했어요. And he tells her no English. 아니 이 사람이 그 여자 순경한테 no English, no English 그러니까. So I'm listening and I'm pushing the team. 내가 이제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빨리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And then she goes for the second time and a little bit louder. She says, put your bags in the X-ray machine. 그들이 이 여자 순경이 조금 신경질 나듯이 조금 큰 소리로 아니 네 백을 또 X-ray 머신에 좀 넣으라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 He goes no English. 다시 한번 no English, no English. He's answering okay, that's good, but you know. And then by then I get to the front and I see what the police woman does.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사람 앞에 갔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She does this. 근데 이 안에다가 백을 집어넣고 가게끔 하라고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그러니까 제스처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트케이스 엑스레이 머신. 수트케이스를 엑스레이 머신에 집어넣는 모양을 봤어요. But this boy is so nervous that he goes no English. 이 멕시코 사람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는지 아직도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하고 His 있어요. His eyes are big. He's nervous, tense. 아니 눈이 둥그레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몸이 굳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the police woman says for the last time I tell you put your bags in the X-ray. 그러더니 이 여자 순경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네 백 엑스레이 빨리 집어넣어. She's so upset.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경이 났어요, 이 여자 순경. And he looks at m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쳐다봤어요. His eyes and I tell him put them put the bags in the X-ray machine. 그래서 put them back, X-ray 집어넣어, X-ray 집어넣어. I said the miracle is not that the bags don't go in the X-ray machine. The miracle is that they get out of the X-ray machine fine, you know. X-ray 머신 집어넣는 기적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사히 나오는 게 기적이니까. 우선 집어넣는 건 문제 없으니까 집어넣어 우선. So the bags start going in the X-ray machine. 그래 가지고 X-ray 머신에 백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And then she's looking at the screen. 그래서 그 여자 순경이 making all these faces. 스크린에 나는 게 보더니 뭐 좀 이상한 듯이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She stops the machine. 그들이 엑스레이 머신을 스탑시켰어요. And she says, "What do you have in your bags?" 그들이 이 백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 순경이. In the screen your bags appear different. 아니 왜냐면 최근 엑스레이 머신이 지나가면 좀 다르게 보여요. I didn't know what to tell him. What to tell her? 이게 뭐 들어갔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Every trip when the police ask me, God has to give me the answer. 매번 여태까지 아주 희한한 환경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내가 내 지지적으로 내 생각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을 대답을 내 입에 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And then so she asked me, and I said, God, what do I say? 그 여자가 다시 엑스레이 머신 지나가는 이 책, 여기 가방에 뭐 들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And literally, this is what came out of my mouth. 생각도 하기 전에 내 마음으로 프로세스도 하기 전에 내 입술로 내 나온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었는데. I said books, book fair. 내가 얘기하기를 책인데요. 이게 책 전람회용 책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내 입으로 안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I said books, book fair. And then she looks at me. 책 여러분들이 하는 책 전람회용 책에 읽었더니 그 세관 여자가 나를 보더니 After I said books, book fair, I said, what did I say? 제가 책인데요. 여러분이 하는 책 전람회용 책이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찰나인데 And then she looks at me. 그들이 그 세관 여자가 나를 보더니 Everything changed. 그래서 모든 게 다 변해버렸어요. She became very nice.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변해지는 이 여자가 And she says, oh, book fair. 오, 전람회용 책이요? Book fair. 아, 전람회용 책이라고. And then she says, "You don't have to put your bags in the X-ray machine. Book fair." 전람회용 책은 엑스레이 머신에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then she says, "Go, book fair." 가져가. 전람회용 책이라며. 가져가. We were able to get in with
12,950 Bibles. 12,950개의 성경책을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이 다 통관할 수 있었습니다. For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Amen. Nothing. So I wanted to share with you just a little bit of what God has called us to do.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시어하기를 원합니다. Through these years, I've learned a few lessons. 제가 금년에 몇 가지 제가 하나님께 레슨을 좀 받았어요. I'm sure I have so much to learn. 제가 아직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분의 그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But I've learned that obedience. 제가 배운 거 하나는 순종. Obedience brings His blessing. Blessing.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I've learned that God is looking for obedient sons, for obedient children. 나는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딸들을 그분은 찾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And God is also looking for obedient lovers.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Because He's more handsome than we can imagine. 그러나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분을 더 찾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He's looking for people that will say, God, here I am. 그분은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Use me.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I don't know what I'm good for, but here I am. 나는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난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만 하십시오 하는 그분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I've learned that God didn't use me because I know things. 나는 알기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똑똑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I've learned that He used me because there was no one else to go.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이유 단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나는 가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He's looking for people that are available.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Are you available?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을 일하기를 available 하신지요? In the trips we take, in these trips. We take people of all ages.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같이 갑니다. The youngest person that has gone with us was 13 years old.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13살짜리도 우리 팀에 속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13. 13살입니다. And the oldest person was a lady of 77 years old. 가장 연세가 많았던 분은 여자분으로서 할머니로서 77세의 고령의 나이에 8년의 징역을 각오하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And she said,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For all my life, I didn't know I could serve God with something. 내가 온 일생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She says, Now I know I can carry Bibles. 나는 다른 건 못해도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She carried 77 Bibles, one Bible for each year of her life. They were heavy. 그분의 연세 77에 1년에 하나씩 하는 식으로 77권의 성경을 그분은 날랐습니다. You see, God wants to show Himself to u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Are we available?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We're going back July 27. 우리는 금년 July 27, 7월 27일 날 다시 이란에 들어갑니다. And we'll see what happens.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I didn't tell you this. We got caught in January this year. 금년 1월 달에 비디오 본 것처럼 우리가 터키에서 3일 걸려서 기차를 타고 이란에 들어가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500권의 성경을 뺏기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A month ago I went to the nation to Iran. One month ago. 그 이후에 한 달 전에 제가 혼자서 이란에 들어갔었는데 And as soon as I landed at the airport I got deported.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거절을 당해서 입국 거절을 당해가지고 다시 쫓겨났습니다. And they said the security ministry doesn't want to let you in.
비밀 경찰이 얘기하기를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올 발을 들여놓지 못하기를 원한다고 허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I struggled with this because I live for this nation.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란을 위해서 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 three weeks later.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3주 후에 God opens the door.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문을 열으셨는데 through the Iranian embassy in Mexico. 멕시코에 이란 대사관이 있는데 and the ambassador for some reason just God puts a lot of grace on my behalf in front of him. 멕시코에 있는 이란 대사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and after being deported. 제가 한 달 전에 이란에서 쫓겨난 후에 I get a six-month business visa to go back. 바로 그 이란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이란 대사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멀티플 비자, 비즈니스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So I believe that when a door is closed,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문이 하나 닫혔다고 해서. Sometimes we have to look for windows and not maybe doors, but windows are good too. I mean, 정문이 닫혔으면 옆에 창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창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 Any way to get in is fine. 어떤 일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Amen.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Could we close our eyes where we are, please?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And I just want to ask you tonight.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What are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really dream?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시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ream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꿈을 여러분들은 지금 꾸고 계십니까? You see, I ask you what do you dream for God because many times we don't have many dreams for God.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꾸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Maybe you're here tonight and you forgot of the dreams God gave you. Maybe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꿈이 있었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aybe you're here tonight and you say, God, I have no dreams. I never dreamt. 어쩌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지 모릅니다. But God is the dream giver.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He knows your heart.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And there is no one more important than you. 또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You have stolen his heart.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뺏은 가장 그분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십니다. You are the apple of his eyes.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눈동자이십니다. You're the pearl of great price. 여러분은 바로 그 장사꾼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진주 하나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팔았던 바로 그 진주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God desir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바라시고 원합니다. God desires that you would see him and his glory.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God desires to show himself.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So what do you dream?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Can we be very honest with God tonight and would you speak your heart to him right now?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정직하게 나서 그분께 직접 속삭이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That you would speak.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도 그분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knowing that no one is more important than you right now.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보다 귀한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신 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Knowing that he knows where you live.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He knows your address.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다. Your phone number.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알고 계십니다. He knows your friends.
알아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친히 지내시는 친구도 아십니다. He knows what you like and what you don't lik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He knows how many hairs you have in your head.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머리카락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He knows the words that you're going to speak before you even think of them.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He knows our sins, our transgressions. 그분은 우리의 죄를 남다치 알고 계시고. He loves us so much. 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That he chose to throw out our transgressions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죄가를 허물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He chose to give us lif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택하셨습니다. Purpose and a plan. 우리에게 생명만 부르시라 목적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What do you dream?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What do you think God is asking of you tonight?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Knowing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아신 채 그분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He loves us so much that he wants to show himself to us.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And give us a security that we cannot find any other place. 우리가 어떤 데서도 찾을 수 없는 평강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Please just speak to him. 그분께 얘기하십시오. Teach me to dream. 꿈을 꿀 수 있는 게 알려주시옵소서. I need you. 그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Where else can I go? You are the only one that has the words of eternal life for me. 나한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당신일진데 내가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I need you. 당신이 필요합니다. I want to be available. 나는 당신에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available 하기를 원합니다. Help me.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내 장소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I want you to be my priority.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you to be my number one. 나의 number one이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I need you.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내가 필요한 분입니다. I'm here before you.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To let you know that if you want to use me, here I am. Use me.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항상 언제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Mold me, change me. 나를 변형시켜 주시고 나를 바꿔 주시고. Working my heart, take the things that stop me.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잡아다니는 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I want you to know that in my heart there is a place for you. 내 마음 속 한 복판에 당신을 향한 자리가 있음을 당신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let you know you're important to me. 나한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는 당신한테 속삭이기를 원합니다. And I need you.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I ask you to speak to me throughout this week. 내가 말씀드린다. 이 주 동안 계속 저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Speak your purposes and your plans for my life.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And whatever you dreamt for me, that's what I want.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Whatever your dreams are for my life, that I desire.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I ask the same for my family, for your dreams, for my children.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Whatever you have for my children, that's what I want for them too. 내 자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I ask this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Because I can trust you.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얼마든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are love.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And I'm in love with you.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Thank you, Daddy. 아빠 감사합니다. Amen. Thank you. Amen. 감사. 우리 마셀 곤잘레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인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6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해서 7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도착 예정으로 9